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2일 오전 11시 28분입니다. 황영웅 가수가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거의 확실했던 우승을 포기하고 즉 상금 한 6억 원을 포기하고 하차한 지 이제 열흘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 물러날 때 황영웅 씨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로 인해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난 방송에 참여하여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믿어준 제작진 동료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나를 믿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나를 믿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겁니다. 나를 믿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다. 그런데 아직 이 바로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뭘 바로 잡겠다고 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언론은 계속 황영웅에 대해서 언론 폭력, 즉 은폭 수준의 선동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MBC는 MBC의 인터넷판입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 불타는 트롯맨 불명예 하차 전과자 갱생 실패 불명예 하차 이거는 완전히 인격 살해적인 폭언입니다. 이게 바로 은폭입니다. 은폭을 제일 많이 부리는 방송사가 MBC입니다. MBC의 은폭은 황영웅의 무슨 그 폭행과는 비교 안 될 만큼 피해자가 많고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퍼지고 남게 됩니다. 따라서 황영웅 씨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약속, 즉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나를 믿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벌금을 문 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기되고 있는 다른 폭력 주장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황영웅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이건 팬서비스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런 약속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황영웅 씨를 좋아하고 감싸려는 사람들이 사실이란 무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의혹하다가 이게 나중에 사실로 굳어지고 말합니다. 말고 맙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말이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또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그 거짓말에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자신이 밝혀야 됩니다. 황영웅 씨는 지금 내가 침묵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MB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큰 사건이면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는 결국은 황영웅에게 드리워진 이 의혹이 황영웅의 앞날을 계속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MBC의 지난 3월 3일자 보도는 이렇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가 제기한 황영웅의 전과 의혹 폭로는 불타는 트롯맨과 시청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황영웅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씨. 황영웅이 주먹질을 했고 내 얼굴에 발길질을 했다. 황영웅은 친구들을 회유해 상방 폭행을 주장했고 날 맞고서 했다고 밝혔다. 빙산의 일각이었다. 물꽃은 A씨의 폭로는 걷잡을 수 없는 폭로의 물길을 만들었다.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진 것, 파도파도 괴담만 나온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며 하차 여론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거는 완전히 선동적 문장인데,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진 것, 이거 완전히 오버입니다. 학폭 아닙니다. 학폭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폭 주장, 미확인된 학폭 주장이라고 해야지, 여기에 그냥 기자가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진 것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 이랬거든요. 여기에 학폭, 데이트 폭력, 자폐아 괴롭힘이 일방적인 주장이란 말이 이 문장에 없습니다. 이어서 파도파도 괴담만 나온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며 하차 여론에 더욱 발을 붙였다. 이건 또 완전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학폭 증거가 있습니까? 데이트 폭력 증거가 있습니까? 자폐아 괴롭힘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려면은 어떤 사람의 주장을 기자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가지고 아, 그 사람 말이 맞더라 라고 했을 때만 학폭, 데이터 폭력, 자폐아 괴롭힘 등 과거사 폭로가 쏟아졌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이런 보도를 해놓고 제목은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 불타는 트롯맨 불명예 하차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과 황영웅 씨가 이 MBC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요청하든지 정정 보도를 요청하든지 해가지고 법적 시비를 걸지 않으면 이게 기정사실로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 다닙니다. 물론 저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갱생 실패라고요? 황영웅은 갱생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막 갱생이라고 한다면 갱생 성공 사례 아니겠습니까? 폭행 전과 그것도 50만 원 벌금이니까 사소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죠. 그걸 탈털 털고 군대 가고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양로원을 방문한 기록도 지금 언론에 동영상이 떠올라 있더라고요. 그게 본인이라면은 사회봉사도 하고 드디어 작심 상경해가지고 그런 절묘한 노래로 절묘한 창법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고통받고 있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은 것은 갱생 성공 사례입니다. 갱생 실패가 아닙니다. 황영웅은 갱생에 성공했고 MBC는 갱생에 실패했습니다. MBC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 보도 선동을 해가지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2008년에는 광우병 선동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위험하다면서 그걸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식의 선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심정부를 한 몇 달 동안 마비시킨, 그래 놓고 진정한 사과를 한 적도 없는, 그 뒤에도 그런 행패를 계속 부리고 있는 MBC는 갱생에 실패했고 황영웅은 갱생에 근사하게 성공한 사례인데 어떻게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 이런 제목을 다루냐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흥분할 게 아니고 우리 황영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흥분할 게 아니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도록 황영웅 씨가 MBN이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팬들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갱생실패. 제가 기자생활 53년째인데 53년 동안 여러 수많은 조작보도, 과장, 왜곡보도를 봤지만 이 MBC의 황영웅 갱생실패라는 이 제목은 최악의 선동입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동이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음폭입니다. 언론의 폭력, MBC의 음폭, 전과자 황영웅 갱생실패, 이게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황영웅 그리고 MBN, 특히 황영웅 씨 측은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자신이 나서서 바로잡아야지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거짓에 굴복하는 사람, 특히 그 거짓이 거짓인 줄 알고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